자, 현재 진행형인데, 기본적으로 진행형은 비동사 다음에 일반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넣기 진행형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 am play. 이런 표현은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 비동사 다음에 일반 동사 원형이 나올 수는 없어. 그죠? 근데 ing를 붙이면 이게 가능하지? 진행형으로. 그리고 근데 여기서 지금 현재 진행형만 배우니까 현재 진행형은 비동사가 뭐만인데 am, are, is 다음에 일반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면 돼.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또는 뭐뭐 하고 있다. 그렇지. 이제 조심해야 될게 여기서 이건 뭐야? 주어에 따라서 I면 am, 유하고 복수이면 are. 주어가 3시 단수면 is로 써줘야 되지. 그다음에 일반 동사 원형에 따라 ing를 붙이는 방법이 있죠. 일반적인 경우는 ing만 붙이면 되고, 만약 이로 끝났다. 이 빼고 ing. 이런 것들이 까먹기 쉬워. I 이로 끝났다. I를, 그렇지. Y로 바꾸고 ing. 그 다음에 단목, 단자음에서 단자음 하나 더 써주고 ing 붙이는 경우들이 있죠. I'm making a poster. 나는 포스터를 만들고 있다. I니까 am, make는 이 빼고 ing 붙였죠? My father is playing the piano. 우리 아빠는 피아노를 치고 있다. 3이 단수니까 is play, ing만 붙입니다. 근데 봐봐, ing 붙일 때 예전에는 자음 플러스 y, 모음 플러스 y인 경우에서 자음 플러스 y는 y를 i로 바꾸고 es, y를 y로 바꾸고 ed 이렇게 했지. 모음 플러스 y인 경우에는 그냥 뒤에 s, 그다음에 ed 이렇게만 해줬잖아요. 그잖아. 근데 진행형을 만들 때 ing는 자음 플러스 y든 모음 플러스 y든 그냥 싹다 ing만 붙입니다. 알겠죠? 아이 왓츠 무비. 나는 영화를 본다. 자, 시제가 현재지. 현재 진행형으로 만들어야 되겠지. I니까 I am watching a movie. 부정문 어떻게 만들어? 비동사가 있는 경우니까 비동사 다음에 not만 붙이면 되지. I am not watching a movie. 의문문은 비동사가 앞으로 나오면 되지. 어떻게 돼? 비동사 주어 ing가 나와야 돼. 동사 원형이 나오면 안 돼. Are you watching a movie? 영화를 보고 있니? 비동사로 물어봤으니까 Yes, I am. No, I'm not.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진행형이 현재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되는 게 원칙이지만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기도 해. 오케이? 아까 나온 것처럼 우리는 이번에 너를 초대하고 있는 중이다가 아니고 이번에는 너를 초대할 것이다. 미래지. I am leaving Seoul this Sunday. 나는 이번 일요일에, 이 자체가 미래적인 의미를 담고 있잖아.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쓰였지만 미래로 해석해야 돼. 나는 이번 일요일에 서울을 떠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 위니까, 아, invite는 이 빼고 ing 거지? leave도 이 빼고 ing 붙였죠? 대부분의 경우는 ing만 붙이면 돼. talking, keeping. 이로 끝나면 이 빼고 ing, making. 이 빼고 ing, living. 한번더 써주는 거. run, n 하나 더 써주고 ing. running, swim, m 하나 더 써주고 ing. swimming, sit, t 하나 더 써주고 ing. sitting, stop, p 하나 더 써주고 ing. stopping. lie, i를 y로 바꾸고 ing지. lying, die, i를 y로 바꾸고 ing, die.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자, 요거는, 자, 비동사가 있을 땐 주어 비동사. 이게 의문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뀌어야 돼? 비동사, 주어.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지. 조동사가 있을 땐 주어, 조동사, 동사원형. 이게 의문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조동사, 주어, 동사원형. 이렇게 되지? 그다음에 이제 일반 동사가 있는 경우 세 가지 경우가 있죠. 자, 이거는 do,
주어 동사 원형. 얘는 does 써주고 주어 동사 원형. s나 es 빼줘야 되지. 자, 이거는 did 써주고 주어 동사 원형. s, ed 빼줘야 되지. 자, 이게 의문문의 기본 형태인데, 의문사가 있는 경우의 의문문은 얘네들 앞에 의문사만 써주면 의문사가 있는 경우에 의문문인 거야. 그냥 의문문의 대빵은 의문사거든.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얘네는 yes나 no로 대답을 하지 않아요. 자, when is the concert? 콘서트는 언제이니? 의문사, 비동사, 주어. 자, yes, no로 답변 안 하지? It is this Friday at 7. 이번 주 금요일 7시야. 이건 시간, 아니, 시간, 뭐, 요일을 나타내니까 비인칭 주어, 이시죠? 해석하지 않고. 자, where do you live? 어디에 사니? 의문사, do, does, did, 주어, 동사원형.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yes, no로 답변하지 않아. I live in 인사동. 나는 인사동에 산다. 바로 갈게. 생일이 언제이니 하니까 의문사 when 써주고, 그 다음에 비동사 주어. 생일이 언제이니. 얼마나 크니 할 때는 how tall. 비동사 주어. 너는 얼마나 키가 크니. 시죠. Which one do you want? 어느 것을 do, does, did. 의문사 do, does, did. 주어 동사 원형. 어느 것을 너는 원하니. 이렇게 해서 의문사하고 형용사, 의문사하고 대명사가 이렇게 달라붙는 경우도 있어. 자, what does your father do? 자, 여기 do, 일반 동사 나왔으니까 앞에 do, does, did 나와줘야 되지? 어? 의문사, do, does, did, 주어 동사 원형. 너의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시니? 즉, 직업 묻는 표현이에요. yes, no로 대답한다고 했어, 알았어. 안 한다고 했지? yes, no로 대답하면 안 돼요. 자, 의문사, 주어, 아, 의문사, 비동사, 주어, ing. 진행형이네. What are you reading? 뭐 읽고 있니? yes란으로 답변하면 안 돼. I am reading a comic book. 진행형으로 물어보니까 진행형으로 답변하고 있지? 나는 만화책을 읽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됐습니다.